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러시아 제국 시절에 있는 지폐예요. 어, 이거 돈이 엄청 크다. 이거 저 선물로. 이거 독립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타타리스탄. 그럼 이 프로토타입을 구하신 거예요? 네. 어, 그럼 귀하겠네요. 아 이거 어느 아 2000엔 여기 있다. 2000엔. 2000엔? 찾기 힘들어 이거는. 일본에서 찾기 좀 약간 아니 이거 너무 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커피가 자꾸 앞에 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네. 혹시 가능할까요? 커피 정도 좀 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일 비싼 걸로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맛이 더 달라요. 아. 여러분 다 이거 수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벅이에요. 이것도 수벅입니다. 나라 가서 사온 거지? 네. 그다음에. 저는 덕실한 수벅 신자예요. 저한테는 성모 마리아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종교가 많네. 오늘따라 미친 것 같아. 제가 여행 다닐 때 이런 면모를 보고 너는 꼭 침투부에 한번 나와야 된다. 민수 느낌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고 심지어 또 약간 아는 것도 많으니까. 아, 여기서 그럼 광고 들어가도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알라딘의 요스 램프 아니고 알파고의 치식 램프 유튜브 채널. 근데 이게 치지직도 있어요. 아 그래? 치지직해? 어기요 여기 채널 만들었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알파고님이 직접 이렇게 하니까 비주얼이 뭔가 더 맛있어 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중동 커피 그거 아니야? 모래에다가 집어넣는 네, 모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가 없잖아요. 거기는 원조가 어딥니까? 아 커피의 원조는 아시죠? 커피는 원래 예멘에서 사람들이 아 커피 말고 모래 커피 그건 정확히 모르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중동 어디나 다 모래가 있어. 모래 커피가 뭡니까? 여기서 아니고요 모래 위에다가 넣고 해. 왜냐면 모래는 그 날씨에 너무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 커피가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엄청 쓴데 그래서 대추야자를 같이 먹더라고요. 아 대추야자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 저 먹어봤어요. 이집트에서 있어서 강민수 소장님이 네. 아 맞아 선물로 맞아. 주셔가지고 먹어. 이집트가 대추야자 유명해요. 네. 대추야자 초콜릿. 그래가지고 커피를 따로 달지 않게 하는 게 커피가 원래 쓰니까 대추야자랑 같이 먹더라고 보통. 됐어요. 됐어요. 이거 치울까?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색깔이 와. 약간 미숫가루 색깔이기도 하고. 근데 좀 기다리셔.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점을 봐야 돼? 아니 가루가 내려가야 돼요. 아 가루가. 예. 아, 근데 조금 김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맥심하고 좀 비주얼이 속이지 마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아, 맛이 완전 달라요. 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냄새 다르겠죠? 내가 느끼기엔 좀 연해 냄새가. 냄새가 막심 냄새예요? 맥심 냄새 아니야. 조금 다르네요. 마음에 안 드시는 연기하려고 하시는데 실패하셨어요? 아니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확실히 다르네요. 빠니부터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연한 것 같아요 냄새가. 물을 많이 탔나? 잠깐 한번 마셔볼게요. 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마셔도 돼요? 좀 연하네. 이거 좀 졸여주실 수 왜 내가 이거 이거 다시 끓일까요? 아니 커피를 잘 끓이셨으면 바리스타 하셨겠지. 아니 그렇잖아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이야. 계속 해라 스탠드 커피니. 아 그럼 좀 마셔볼까요? 예. 네. 아 다르다. 아, 다르죠. 근데 이거 젓는 이유가 있네요. 네. 이거 원래 자기만의 좀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감을 못 잡았어요. 많이 넣었네 조금 넣었네. 왜냐면 또 많이 넣었잖아요. 그럼 너무 써요. 아, 근데 좀 나쁘지 않아. 네. 혓바닥이 기시네. 말씀이 많아지셨네요 이게. 아까 시작할 때는 되게 자신 있어요. 네. 숟가락이 아무래도 쓰시던 숟가락이 네. 아니니까. 다른 핑계도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 근데 되게 고소하다. 네. 그러면 이거 점을 보려면은 뭐 다 마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아 다 마셔야 돼요. 다 마셔 이제 가루만 남아야 돼. 아 가루만 남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남아요. 가루가 남아 있어 이렇게. 어 나 가루가 별로 없는데 괜찮나 이거? 맨 처음에 너한테 넣었기 때문에 너한테 가루 좀 없었을 것 같아. 점 보는데 여행 있나요? 아 이거 안 돼. 점 못 봐? 좀 더 줘 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넣는 게 의미가 있어? 야 마셔야지 너의 마셔야지. 그 뜻이 아 마실 거야. 아 감성이 없네. 아 그 딴 얘기한 이 죽긴 뭔 줄 알아요? 아니 너 이 새끼 팔팔이에요. 팔팔인데 왜 반말하고 그러니까 자기 빠른이라 하면서 막. 아 빠른이에요? 안 빠른. 빠른 맞잖아. 야 여러 가지 어디 한국 와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감정이 예, 그 마음이 급해요. 아 마음이 급하니까 예. 마음이 빨라. 가루 많다 이제 많아. 먹었어 맛있어. 오케이. 빠니님 87? 네. 여기 잡고 이렇게 예. 네가 좀 약간 무슨 소원을 일단 속으로 해. 했어요? 했습니다. 오케이 돌려. 내 마음대로 돌리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아 무조건? 네. 아, 무조건 이렇게? 네. 예. 오케이. 다음 기다려. 저 앞에 아 기다려야 되는 거 오케이.
이거 살짝 좀 인위적인, 왜냐면 애초부터 마셨던 거 아니고 중간에 또 여기 있는 거 여기 담아서 마셨는데 너가 너무 가로. 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겠네요. 네, 살짝 어. 참고만 할게, 참고만. 네. 아니 그 7월생이시라고 88. 아 마, 심지어 빠른도 아니네 이 새끼 뭐야. 야 너 빠른이래. 저는 칠삭둥이에요. 칠삭둥이? 내 엄마 배속사 빨리 나왔어요. 칠삭둥이가 뭐냐면 원래 열 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엄마 배속에서. 7달 만에 나온 게 칠삭둥이. 그게 뭔 상관이야. 빨리 나왔잖아, 빨리 나한테 나왔잖아. 반말하는 거랑 빨리, 뭘 빨리 나왔어. 빠른 88. 아 뭐 하지 말란 건 아닌데. 네, 빠른 88이에요. 그냥 너의 그게 웃겼어. 아니 왜냐면 저는 월반 두 번 했어요.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다 86이었어요. 동생이네. 네. 86하고 친구니까 동생이야 88은. 한국인으로 기여했으면 지킬건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88이라고 뭐 빠른이라고 막 반말하네.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면 아 86, 87 어떻게 해야 되나. 아... 86 정도면 내가 희생을 할 테니까 87 애들도 좀 중간에서 만나자. 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없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 유튜브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죠. 유튜브 세계에서는 이제 나이 아니고 구독수가 감이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유튜버들 모이면은 누가 말도 안 하는데 다 구독자 숫자로 다 이렇게 갈리더라고. 이게 참 신기해. 이렇게 잡으시고 어, 잡고 소원을 빌고. 네. 그러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좀 약간 마음이 가야 돼요. 여기 다 미신이긴 한데 마음으로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원을 빌라고 한 거예요. 침착민님 소원을 들어보고 싶긴 하다. 내 뭘까? 소원을 뭘까? 말해봐. 뭘까? 소원 욕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 욕심. 맞습니다. 오케이 돌려주세요. 어 흘렀어 흘렀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낙 낙 하셔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낙 괜찮아요? 아 무늬가 나오는 건가? 네 무늬가 나와야지 무늬를 보고. 아... 네. 그러면 이거 좀 볼 때까지 합해 얘기해요 아니면 어떡해요? 요즘 약간 아... 내려가야 되니까 시간이... 그 정도로 기다려야 돼? 네 한 5분 정도. 아 5분은 적어도... 기다려도 됩니다. 아 오케이. 빠니님은 축구하다 오셨잖아요. 네, 네 자동문하고 왔습니다. 축구해요? 네. 아 갈 수 있으면 가. 아 축구 좋아해? 우리 금요일 아침마다 제가 출연했던 타 방송국의 출연진들끼리 자동문담 나와. 아 부르면 갈게요. 근데 저랑 축하하신 분들은 좀 약간 4대 보험이 다 있어요. 괴팍하게 중동 스타일로 좀 하니까요. 중동 스타일 누워서 하는 거 아니야? 중동 대표로서 중동의 침대 축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이거 예전에는 좀 약간 유명했었는데 그때 다 이태리에서 벤치마케팅 한 거예요. 이태리가 너무 잘하니까 이태리에서 벤치마케팅 했는데 중동 사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탈리아 때문이다. 그런 네. 영상이 있어. 이태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축구 훈련을 하냐. 갑자기 떨어지는 척 한다든가. 아. 전문적으로 연습한다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밈으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서. 아 그럼 우리도 하자. 아, 우리도 하자. 네. 우리가 거짓말 더 잘하니까. 네. 근데 중동식으로 발전을 시켰어. 발전시켰는데 이제 침대 축구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태리 사람들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예. 세계적으로 이제 홍보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 안 하는 중? 네. 아 이게 너가 너무 유식하니까 너가 이렇게 뭔가 유머를 치면 반박을 못하겠어.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어 나는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쭉 봤는데 몇 시간 안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느낀 거는 안 듣고도 그냥 다 구라라고 하면 반절은 걸릴 것 같아. 지금 구라를 계속 껴놓고서 밀수하듯이 빠른이라고 했는데 말. 두 가지 구라가 있어. 하나는 진지를 빨면서 하는 구라하고 예. 양념으로 음식을 예. 맛있게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 착한 구라. 하얀 거짓말. 네 하얀 거짓말. 네 만만히 만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저는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구라를 안 치죠. 아. 근데 이제 뭐 웃자고 분위기를 좀 띄우자고. 예. 약간 사실 칠삭둥이도 아니에요. 팔색둥이에요. 아 재미를 위해 한 달 더 빨리. 예. 아, 그냥 나한테 반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너는. 아 이거 별개 얘기. 아 왜냐면 제가 A 영상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예. 아이고 귀여운 거둥생이 특히 아 애때니까 애때니까 거둥생? 어 거둥이 엄마 아빠한테 허락 안 받고 튀르게 갔다고? 어. 아, 약간 귀엽게 봤었거든요. 어. 넌 아이를 언제 알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메일로 자기 방송에 다짜고짜 출연하라고.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재밌겠다 싶어서 나가가지고 그때 친해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좀 약간 선전에 당해가지고 DM 보냈어요. 예. 알파고 형! 파고 형! 많이 못 출연도 출연해요. 저도 아. 야 애는 이제 신이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랑 뭐 하겠어? 아. 알파고 형 제발 좀 DM 보내줘. 아. 저 DM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DM 보내면 까일 건지 뻔한데 아. 저는 까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이 엄청 위세가 예. 유튜브 세계에서는 예. 장난이 아니죠. 야 그렇죠. 광튜브 빠니보트라면은 그렇죠. 아 일단은 빠니보트. 사
제우스 옆에다가 헤라클레스 정도 이제 곽두부 말이고 두 분 다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아무래도 빠니보틀이 제우스이고 그리스 로마로 지금 그리스 약간 원조적인 이런 느낌 오늘도 하나요 또? 오늘 단달까지 하나요? 하지마 오늘 주전 중동이야 오케이 신으로 가지 말자 근데 또 중동이 주제니까 또 싸워야 제맛이고 예 그것도 맞아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구독자분들이 아 박오영 제발 DM으로 보내줘라고 압박을 했어요 아. 왠지 제가 DM 안 보내면 이 새끼들이 유료 구독도 취소하고 제 채널 떠날 것 같아서 예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보냈어요 예. 근데 보낼 때도 딱 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거 아. 느낌이 나거든요 지하들을 했네 스스로 예 네, 지하들 했어요 자꾸 아, 이럴 때 지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될까요? 유튜브 황제 빠니보틀의 커피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다가 좀 해주세요 황제요? 어? 어 뭐죠 이게? 이걸 보고 할 수가 있어? 보고 느끼고 예. 해석할 때까지 시간이 솔직히 필요하니까요. 예예. 진지하게 또 보내요. 구라 제조중 아니죠? 느낌. 아 예. 필링. 아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있나요? 아 근데 더 신뢰감이 있어요. 보자마자 얘기했으면 오히려 막 얘기한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오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디테일한 영역이 있고 디테일한 영역이라면은 평가가 휙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뭐 이런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한번 경찰분한테 있었거든요. 예. 아 조만간 승진하실 것 같은데 했는데 전화 와서 승진됐어요. 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오~ 근데 좋게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좋게 거야? 아니고 그냥 막 예를 들어 물어 여기서 하나 보이는 거 뭐냐면 너한테 겉으로 봤을 때 도와주는 세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너한테 그렇게 도와주진 않아요. 아 두 명이 너한테 도와주는 거지 그 한 명이 너한테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오 그러니까 디테일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도와주지만 않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방해를 도와 아니야 방해하진 않는데 도와주는 척해요 너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너는 좀 약간 이러고 싶은 거 뭔가 있는데 너 뒤에서 쫓아온 또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천천히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갈 거야 아 좀 서둘러라 그냥 뭘, 보기만 뭘 하고 곽준빈이야 아니 곽준빈 아니겠지 채팅창이 도배가 됐어 그래서 아, 곽준빈 씨랑 뭘 곽준빈이 한판 붙는다면 유튜브 지각 변동이에요 황제끼리 아니 근데 교류가 같은 교류 아니에요 그래서 예. 곽이 아닐 것 같아 아... 아니 애초에 안 겹쳐 내가 생각한 소원이랑 아 그래서 김수진 소원 뭘까요? 비슷하게 하나 아까 말씀드린 와 아직 많이 남은 소원이긴 한데 아 둥지를 틀고 싶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틀고 싶다는 소원 예. 너 좀 약간 느리면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 너를 채치고 애가 가지고 갈 거야 어 쫓아온 사람 누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곽티브 걔가 쫓아와서 내거 가져갈 게 있나? 아니 여기 아니,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돼. 누가 아니 근데 결의가 같은 결의가 아닌 사람이에요. 곽준빈이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이 좀 다르긴 해요. 곽준빈님하고 너 아니야? 선이 너? 좀 달라. 너 아니야? 아니 나 왜 너 아니야? 우리 같은 한국인이야. 같은 종족이야. 그럼 다 그렇지 여기 한국 사람들은 막 엄청 좋은 점은 아닌데 형제가? 아니 전반적으로 잘 되어 가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림이 이렇게 좀 약간 좋은 걸로 가고 있어요.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걸로 가고 있긴 한데 알고 있어라 그 정도. 아 오케이. 네. 참고 정도. 네 참고 정도. 어 여기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여기 네. 곽튜브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벽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벽이 곽튜브님 그 특유의 그 곡을 쓴 그 일러스트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누가 이기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기는 거는 그 결과 안 보여요 그냥 예. 애가 지금 눈치를 안 채는 한 명이 패망하면 진짜 도파민 축제인데 한 명 패망해서 그냥 너밖에 없는데 채널 삭제방 한번 해 뭐야 내가 너랑 똑같은 결이야 봐봐 니랑 나랑 뭐가 똑같아 나는 국제 정치 하는 사람이고 너는 유행 유튜버이고 뭐가 내가 너를 어떤 결이 다른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 노홍철님 말씀이 많으시고 저보다 뒤에 있다고요? 그 형님이? 어? 저가 뒤에 있다고요? 채널 뒤에 계시잖아 채널 뒤에 어? 여기 세 개를 먹다라고 써있는데요? 눈이 현미경이신가봐요 무당하실래요? 아니 저는 이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전반적으로 좋다 이랬는데 다음 주에 나락가고 이러면 웃기겠다 나는 한번 나중에 그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네. 곽튜브 대 빠니보트 해가지고 여행 대결 진짜 채널 대 채널로 한번 아니 그거 하고 있어요 이미 여행 대결 지구 마블이랑 그러니까 지구 마블 말고 그럼 이제 공중파를 한 거고 자기 각자 채널에서 곽이랑 관련된 그림 없었어 안심해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어 제 거 네, 와 어? 내 거 없어 벽에 뭐가 오 뭐야 뭔데 구라 제조 중
불화 제조 중 그 약간 윈도우 그 로딩처럼 로딩 중. 아, 나 이렇게 돌아요. 돌아. 막 좀 돌거든요. 불화 제조 중. 아, 그 이런 거 나 처음 봤어, 이제 이런 그림. 아, 이런 거 처음 봤어가 뭐냐면은 1분 연장시킬 수 있는 마법의 단어야. 어, 이런 거 처음 봤어? 아, 그럼 좀 시간을 더 주거든. 근데 진짜 되게 서예 같이 나오긴 했다. 찐득하네, 좀 가루가. 신의 운세. 침착님이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어허! 근데 그 실수를 하고 난 후인지 아니면 하기 전에는 진짜 찐 직근이 예. 뭐 부인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매니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와서 조언을 할 거예요. 아코 좀 약간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그때 그분의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실수를 안 하니까 예언이 틀리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실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적당히 하고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후폭풍이 좀 다를 것이다. 예. 말을 듣느냐 예. 그분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측근의 말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크게 길이 막힐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막힌 곳에다가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서만 길이 좀 약간 막히고 보인 건데 그걸 이제 넘어가시면 길이 열려 있어요. 아, 또 뚫려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좌절하실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였구나. 그럼 아... 다시 내려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건데 거기에다가 크게 좀 좌절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 요즘 동영상 보고 감상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침착맨님이 예. 아,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 그 빈 소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빈 소원 아니요 여기 있는 크림. 소원은 그냥 하는 거예요. 소원은 나의 그 어떤 간절함을 집어넣는 용도, 기운을 집어넣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아. 뭐 근데 구라야 뭐 지어내기 나름이지 뭐. 예. 잘 친다 구라. 너무 가도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 막 방해를 하려고 공격들이 아... 쳐들어올 것 같은데 곽튜브. 그 공격들이 내가 곽튜브 그럴 줄 알았어. 다 피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쫄지 말 안 하나. 이렇게 피해갈 거예요. 아, 피해간다. 쫄 필요는 없지. 좋은 거밖에 없네요. 말 잘 들으면 되고 곽튜브님이 뭐 해도 그냥 피해가면 되고. 아,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지? 보는 네,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중동세 이런 말 있어요. 점을 믿지 마라. 근데 점 없이도 살지 마라. 아! 재미 삼아 해라. 그냥 가볍게 로또 사듯이. 네, 아, 네. 아, 이게 무슨 의미길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곽튜브라는 거죠? 아니, 뭐만 하면 곽튜브야 왜? 아, 잘 봤습니다. 네. 아,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재밌네, 재밌네. 이거. 커피가 진짜 고소하고 먹어보지 않은 거라서. 아, 진짜 걱정돼서 커피가 마음에 안 들을까 봐. 아, 나는 진짜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되게 고소한 맛이 강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 반응 좋아. 아, 반응 좋아요? 됐어, 야, 됐어.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 꿈의 무대라고, 신의 무대라고 말했잖아, 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파이팅해. 너 이제 슈퍼스타 이제. 아이고, 슈퍼스타야. 원래 30대를 넘기고 친구 사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 같이 보내야지 그 사람이 어쩔 때 배신을 때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아니, 배신을 근데 때릴 일이 있어, 살면서? 찐 친구가 뭐냐면 언제 배신을 때린지는 아는 사람 친구예요. 아... 같이 좀 약간 젊은 시절을 보내야지 알 수가 있는데. 어? 예. 그럼 곽튜브 친구 아니네요? 곽튜브 안타깝게도 친구에서 탈락입니다. 오늘부로 곽튜브는 제 친구 명단에서 삭제입니다. 왜냐? 커피점에서 절 배신한다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발포를 해야겠죠. 유튜브계의 신이 두 명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마니버틀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친구 돼서 너무나 새로운 친구 얻는 거 심지 그럼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여줘요? 어, 요거 예. 저게 네. 뭐야? 아. 사실 알파고님이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화폐 수집이 네. 취미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있어요? 많아요. 일일이 세진 않아서 왜냐면 몇 개 똑같은 거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은 건 여러 개를 사시는 거예요? 제가 선물 드릴 때 방금 전에 선물 드렸죠. 잖아요. 예. 브루나이. 아, 여기 선물 예. 주셨어요. 브루나이 화폐를. 브루나이 다루살람. 누구죠? 이거는 현직 왕. 아, 현직 왕. 예. 근데 궁금한 게 왕이 바뀌면 전에 있던 것도 쓰죠? 네, 예, 쓰죠, 쓰죠. 아, 똑같은 가치를 가진 다른 디자인이 생기는 네. 거네요. 왕 얼굴만 바꾸고 장소들 안 변해요.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한데 일본에서 2000엔이 있어요. 2000엔이 있어요? 안 보셨죠? 예. 사실 일본에서 2000엔이 있었어요. 왜냐면 2000년대는 G7 정상회담을 오키나와에서 해가지고 예. 기념으로 2000엔을 발행했어요. 너무 많지는 않아요. 너무 제한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갖고는 계시고. 예, 집에 있어요. 아, 얼마나 근데 2000엔이 한국에도 있어요. 2000원? 예, 2000원. 아. 2000원. 네, 2000엔입니다. 여러분, 2000원. 평창. 네. 은행에 가지시면 이걸 1000원 두 장으로 바꿔 줍니다. 근데 이걸 지금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는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갈 때는 15,000원으로 찾았는데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2000원 또 있어요. 뭐야?
안 자른 거네. 뭐 안 자른 게 있어요? 뭐요? 네, 이것도 2,000원이에요. 어떻게 안 잘랐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안 자른 2,000원 주라고 하시면 이걸 줘요. 아, 뭐 생선가게도 아니고. 진짜 줘? 네. 순대예요? 뭐 안 자르고 주시고 자르고 주시고. 그래서 2만엔도 있어요 사실은. 아씨. 저 여기 2만원입니다. 그러네. 아 여기 써 있어요. 연결형 뭐라 써 있어요. 왜요? 앞에. 이런 게 연결형 뭐 두 장 써 있어요. 왜 연결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들이 좀 약간 지폐를 경제 수단으로 하지 말고 기념품으로 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야지 은행 가치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실제 2만 원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이런 좀 그냥 기념 화폐들도 있고요. 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거 다섯 장만 주세요. 이거 사이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네. 한 8,000원 거슬러 주세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만 근데 막 이렇게 꺼내서 막 만져도 돼요? 상하면 어떻게? 아, 저는 무서워요. 수집 수진 아니에요. 저는 역사 자료로 생각하니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혹시라도 막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는 괜찮다. 괜찮진 않지만 크게 놀래진 않아요. 아, 네. 막 수신 옆에 여기 엣지 네. 엣지 상한다 엣지 상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침들갑이래. 신기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뭐 하다가 화폐 수집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저 외신 기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라들에 이제 활동하러 가다가 가지고 왔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 출장이. 그리고 혹시 이걸 기억하시나요, 이 아저씨? 누구야? 공산주의자들한테 살해당했던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러시아 제국 시절에 있는 지폐예요. 아니 돈이 엄청 크다. 이거 저 선물로. 이거 멋있다. 이거 제국 시대? 러시아 제국 시대 때. 야 드려야 돼. 기회야 기회. 옆에 이거. 1년 동안 매달 써줘. 이런 것도 따로 팔아요 이런 거? 이거 이제 꼴통 가게들 가셔야 돼요. 꼴통 가게. 그 일제가 미얀마를 다스릴 때 미얀마에서 나왔던 일본 사람들의 지폐. 와! 아 저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씨. 동남아 그러니까 버마. 예. 일본이 잠깐 점령했을 때 나왔던 지폐. 루피네 심지어. 그리고 중국이 아직 분단되지 않았을 때, 국민당 시절 때, 공산당이 없을 때. 아. 다이방 가기 훨씬 전에. 1920년대예요. 장제스인가? 저 사람. 장제스 맞아요. 장제스? 아 장제스 아니 이거 순야센. 순원? 예, 순야센. 새로야 새로. 지폐 멋있다 이거. 깐질한다. 하나씩 하면 되겠다. 내 거 어딨어? 내 거 러시아 제국 어딨어? 남의 집에서 왜 돈을 함부로 꺼내 그러게? 내 거 러시아 제국. 이거 한국 화폐예요? 일본 화폐예요? 이거? 네,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중국. 잠깐만. 나 한 거 같아 보니까. 되게 일본 느낌 안 난다. 이거 혹시 그건가? 일제시대 때 만든 거. 맞아요. 아. 일제시대 한국 지폐예요. 아.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건물 느낌이 아니고 그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거 같아.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10엔 1엔. 아,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일본이 다 까야 되는데 추측 말고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생긴 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 친일파 누구누구인지 아니면 그냥 상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근데 탄군 할아버지인지 이거 물음표예요. 뭔가 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승만 대통령 것도 있어요. 1,000원. 다 실제로 쓰던 것들이지? 네. 뒤에가 되게 달러스러워. 이 화폐가 너무 신기한 건데 이거는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화폐인데요. 앞에는 남대문 혹은 아니면 수원 화성. 중요한 건 비엔인 거예요. 여기는 북한인지 아직 물음표예요. 아 모르는구나. 예. 네. 이거는 놓고 가시면 제가 한번 직원들하고 분석을 제가 다음에 나한테 돌려줬는데 너무 깔끔해. 색깔도 너무 돌려받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마. 기회라니까. 침투한테 이 옛날 돈을 드릴 수 있는 조공이야 조공. 여기가 어딘지 알고 받으려고 다시. 러시아가 없네. 그리고 혹시 1,000원 이전에 뭘 있는지 기억하세요? 1,000원 이전에? 500원 지폐 기억 못 하시죠? 500원 이순신 장군. 오 기억하시네요. 그거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 이거 기억하시네. 옛날에 500원 이거는 좀 있는 집 많은데. 나 저거 왜 기억이 안 나지? 81년생들은 아마 썼을 거예요. 빤히 같은 애들은 이 정도로 아는데. 그거는 뭐. 예.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림이 그냥 원전이 이거예요. 뭐야 이거? 우와. 와. 아 이게 원래 1,000원이야? 네. 뒤에 그림이 멋있네. 지금 1,000원 뭐더라? 원래 1,000원이 좀 더 화려하네 지폐경이. 야 그림이 지금 거랑 비교하면 지금보다 옛날 그림이 훨씬 멋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세종대왕이 이분이시잖아요. 이걸로 바꿔봐. 근데 세종대왕이 나쁠 거 없죠 근데. 1,000원 더. 대신 이거 빼고 여기다. 이거 내가 넣어줄게. 대신 상관없지. 어차피 1,000원인데 상관없잖아. 세종대왕이 원래 이때 등장하셨어요. 이거 세종대왕의 첫 모습이에요. 아 다른데 뭔가? 북한 화폐들은 재미있는 거 없는데 이거 두 개가 재밌어요. 제가 이걸 체코에서 찾았는데요. 네. 보시면 1947년입니다. 1947년인데 여기 쓰는 거 보세요.
북조선중앙은행. 아. 원래 조선중앙은행이잖아요. 예. 그때는 그분들도 정확한 그게 없어. 네, 그래서 북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해서 화폐를 찍은 거예요. 북조선중앙은행이라고. 그 와. 독일 제국. 어, 이건 채권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거? 그럼 이만. 이만. 이만 마크. 마르크. 아, 별게 다 있다. 네, 이제 좀 스토리거리 할 만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니까요. 네. 예를 들면 이거 있어요. 예전에는 튀르키예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0이 많았어요. 아. 이렇게. 튀르키예에 뭐라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뺐어요. 공을 에르도안이 이렇게 똑같은 화폐인데 그냥 공만 빼는 거잖아요. 빼도 문제 없나? 괜찮나? 그래서 화폐 이름을 바꿨어요. 신 튀르키예 리라. 어, 디자인은 똑같아요. 지금은. 원래 엄청 많았구나. 네. 지금도 터키 리라 단위가 막 높진 않잖아, 그렇게. 다시 지금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아, 아 맞아 맞아. 30배 됐어요. 30배? 예. 네. 예전에는 이거 하나가 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0에 1달러예요. 계속 올라가는구나. 예, 네, 30배 올라왔어요. 결국은 달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밈이 있는데 이건 지금 새로 지금 쓰는 화폐예요. 예. 지금 이 화폐들을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개말파시 안 쳐다봐요. 돈이 좀 있으면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고 돈이 많으면 개말파시 웃어줘요. 작은 거, 큰 거, 비교 체험. 돈이 오니까 안 쳐다봐. 10도 안 쳐다봐. 근데 20대면 어? 살짝 돌려. 어? 20대 살짝 어허. 돌리고. 아, 씽! 웃어줘! 씽. 웃어줘, 이제 쳐다봐. 아, 웃어줘요. 얼굴이 커지고 웃어줘. 그리고 또 우리는 화폐들을 보고 이 나라의 문화를 좀 약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이집트에 좀 살짝 야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이집트 화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 이전에는 유적지가 있으면 그 나라가 살짝 야매예요. 왜냐하면 꼴등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유적지를 안 넣어요. 아. 자, 이집트 화폐를 보시면 예. 이렇게 클로파트라도 있고요. 이슬람이랑 상관없는 유적지를 안 넣는 거지. 예. 네. 꼴통 이슬람 국가에는 그런 유적지들 없어요. 근데 화폐에는 좀 야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홍콩은 중앙은행 없어요. 어? 어? 너 눈치 못 챘어? 몰랐어 너. 각 은행이 자기 화폐를 찍어요. 어 그래요? 아 진짜?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HSBC가 찍는 화폐예요. 20달러. 아 은행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그래서 이미지가 색깔만 똑같은 걸로 하고 여기 어디야? 스탠드 채트는 막 디자인 다르죠? 아, 근데 색깔만 맞아요. 아 이렇게 파란색만 네. 색깔만 맞고 은행이 다르구나. 아. 여기 중앙 막 Bank of China. 아 색깔 색깔로 아. 가야 돼. 색깔로. 네. 디자인이 달라. 근데 홍콩만 그러냐? 마카오다 그래요. 아~ 마카오도 이렇게 마카오 원래 은행이 있고 중국 은행이 있는데 색깔만 갖고 디자인이 달라요. 아~ 아~ 재밌다. 아, 근데 이제 점점 이 지폐가 나는 익숙해지지 않는 게 요즘에 해외 나가면 대부분 카드 다 되니까 네. 막 미국 이런 데 가면 아예 현금을 거의 안 써.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도 우리는 화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 근데 재밌다. 좀 나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신기한 지폐가 엄청 많아. 재밌다. 스토리텔링 제가 잘하지. 동전을 안 모으세요? 동전. 한국에 와서 많은 관리가 배웠는데, 힘들어요. 관리가 힘들어요. 아직 겸손을 진짜. 못 배운 것 같아. 힘들 앞에서 감히 이거 어딘지 아세요? 또 갔잖아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거 아니야? 아라크사 사원 아니야? 사원. 아라크사 사원? 자 아라크사 사원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문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떤 나라 사진에 있어요? 이라크 지폐네요? 네 이라크 지폐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독도는 일본 지폐 있으면 기분 어때요? 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자 그러면 이라크 화폐에는 아락사 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저도 모르요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협박을 했고 미사일 다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담 쫓아냈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사람이 사라졌어요. 네 사람도 사라졌고 그것도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예. 이제 우리나라에 독재자 없고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 아. 근데 아직도 이란 화폐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국민이 맨날 이걸 보잖아요. 예. 아 여기를 되찾아야 되는데. 일본이 독도 넣으면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나왔어. 심지어 그냥 물어본 건데. 예. 그런 점에 의미들 아니면 스토리들 다 담겨 있어요. 마지막 얘기 이것만 하고 이거는 보여줄 거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화가 뭔지 알아요? 동화 단위. 달러 있고요. 달러. 달러 페소. 있고, 페소 있고요. 그리고 뭐 위안, 있어요? 위안. 위안. 위안은 이제 원이니까 한자로 따지면 한국, 일본, 중국 다 계산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위안이네. 위안 원 엔이네. 아니에요. 아니야? 루피. 인도, 파키스탄, 네팔, 아~ 스리랑카, 몰디브. 아 그러네. 인구를 합칠 때는 루피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 단위를 이제 인구로 아니고 나라로 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달러.
그렇죠. 달러는 39개국인가 달러를 쓰고 있어. 예를 들면 타이완 달러, 브루나이 달러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호주 달러. 그러면 미국 달러를 자국 돈으로 쓰는 나라는 몇 개 있어요? 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홉 개국이에요. 미국 달러를 그냥 아예 그냥 자기 나라 쓰는 자기 나라. 캄보디아도 ATM에서 뽑으면 달러 나와요. 달러 나와요. 아, 그래? 캄보디아 돈은 우리나라로 치면 50원, 10원으로 써요. 거센 돈으로만 쓰고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경제가 망하면 달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화폐를 같이 찍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하고 브루네이는 화폐를 같이 찍어요. 1 싱가포르 달러든 1 브루나이 달러.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정 환율로 하는 거잖아. 네. 아니 같이 찍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싱가포르는 이걸 만들었잖아요. 20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브루나이 대 20을 만들어야 돼. 아 무조건. 그리고 미국 달러처럼 한 나라의 화폐는 몇 개 나라에서 공식 지폐가 되는 것도 있어요. 미국 달러 말고는. 어디일까요? 아 이거 알았는데 아우씨. 호주 달러는 호주 옆에 있는 그 코딱지만큼 섬들 있잖아요. 예. 그 나라들에서도 공식 화폐예요. 그 나라의 공식 지폐는 그게 호주 달러요? 호주 달러요. 아, 예. 왜냐면 직접 찍기가 힘들어서. 네 돈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에서 공식 화폐는 스위스 프랑크예요. 리히텐슈타인. 예. 아, 들어봤어. 예. 작은 나라. 예, 조그만한 작은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로처럼 몇 가지 나라가 이렇게 연대를 해서 공동 화폐를 찍은 것도 있어요. 아 나 다 들어봤는데 진짜. 중동에 있지 않을까? 카타르 바레인 이쪽 아니야? 아니 그건 또 다른 스토리고 이따가 얘기해 마시고. 아프리카인가 그럼? 그렇죠. 통 아프리카 프랑, 충 아프리카 프랑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여덟 개 나라는 통 아프리카 프랑을 같이 만들고 그거는 유로에다가 고정돼 있고 예. 또 중앙 아프리카, 콩고라든가 카메룬 또 이렇게 합쳐서 여섯 개 나라는 똑같은 화폐를 같이 만들어요. 중앙 아프리카 프랑이라고. 근데 그 조절을 어떻게 각 나라마다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아니 걔네들의 자기 경제가 없고 그냥 유로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리고 그 환율 안 변해요. 근데 그게 난 궁금한 게 유로에다가 1대1로 고정시켜 놓으면 유로를 아프리카에 가져와서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돈을 유럽에 가서는 못 쓰잖아. 그래서 유럽에 있는 프랑스 감독관들이 그걸 감독해. 일정의 신스타일 식민지죠. 경제로 묶는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있어요.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 카리비안 해에 코딱지만큼 나라들 있잖아요. 예. 세인트 루이스. 어우 나 그쪽 진짜 10만 명 5만 명 나라들 있어요. 걔네들도 다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다가 영국 에서 벗어났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화폐가 찍기 힘드니까 이스트 카리비안 달러라고 해서 여섯 개 나라가 또 합쳐서 공동 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아. 중동은 중동 얘기를 해서 잘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르단 화폐라든가 아니면 사우디 화폐라든가 환율 안 변해요. 달러에다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아, 장점 아니고 그냥 미국이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 네. 오케이 속이를 니네들 시추해도 되는데 속이 시장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니네들 화폐는 나의 화폐로 고정돼야 돼. 아 미국이 그렇게 한 거. 거구나. 그렇게 합의됐어요. 아... 네. 그럼 좋은 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빠질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쭉 엮여가는구나. 네. 아... 그러면은 앞으로 화폐가 점점 사라질 예정이잖아요. 네. 시무룩하시겠네요. 이 좋은 화폐들을 더 이상 반대 아닐까요? 더 여기가 있는 지폐들이 더 떡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예를 들면 방카 이탈리아 예전에 사람들 쓰고 있다가 이제 안 쓰잖아요. 왜냐면 유로를 쓰니까 예. 슬슬 화폐들 없어지고 있죠. 근데 완전히 없어지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은행이 약속 같은 거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독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거다. 네. 근데 아. 이거는 동독 아, 화폐들이 왜 슬쩍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다 한꺼번에 드리려고. 아, 언제 챙기신 거야? 그냥 도둑인데 이 정도면. 러시아 제국 거 못 찾았으니까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이런 거 되게 얄짤 없네요. 이거는 타타리스탄 러시아 안에 있었는데 동일할 뻔했는데 동일 못했어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 화폐인데. 그리고 뒤에는 태어났어. 뭐지? 뭐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독립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타타리스탄. 그럼 이 프로토타입을 구하신 거예요? 네. 오, 그럼 귀하겠네요? 아 이거 어느... 오 이건 되게 만화 같은데. 이거 키프로스. 느낌이네. 보시다시피 키프로스. 그리스어하고 튀르키예어 같이 써요. 왜 민족이 두 개이니까. 오 이건 뭐 만화 같아요. 지금 키프로스 현재도 분단돼 있죠? 네. 아직. 근데 심각하진 않아요. 갔다 왔더니 이제 문제 없어요. 근데 키프로스가 통일될 가능성은 없나? 동일한 튀르키예가 맡고 있죠. 예전에는 그리스가 좀 아 2000엔 여기 있다. 2000엔 2000엔? 응. 그리고 뒤에는 그림이 그거는 그 미라사키 그 유명한 일본 소설이 있어요. 10세기에 쓰였던
10세기 이제 다. 아, 뭐였지? 겐지 이야기, 한국말은 겐지 이야기인데, 겐지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뭐였죠? 뭐 나오는데? 무라사키 시키부, 맞아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겐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림이고, 이거 10세기에서 11세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 일본에서 나왔던 하나의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소설인데, 최초의 소설? 문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어떤 거 뭐 최초의 소설인가? 최초 소설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왜냐면 그 삼국지도 있잖아요. 예, 삼국지연이. 예, 삼국지연이도 소설로 봐야 되나? 소설이죠. 논쟁이에요. 이건 지금 세계적인 그 문학계에서 그걸 이제 담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본이. 지금 지폐랑 되게 색깔 비슷해. 그 약간 네. 특유의 노, 네. 노란 누런 느낌이. 왜냐면 그때는 오키나와에서 이제 G7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 화폐를 썼어요. 그래서 찾기 힘들어요. 이건 일본에서 찾기 좀 약간. 아니, 이건 너무 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로 돼 있는 거는 사실 희귀한 거니까. 또 없어요? 그럼 돈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방송을 마무리해? 아니면 레바논 교도소 탈출설? 레바논 교도소 탈출설 있어요? 저 레바논에서 군사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타로 그랬어요? 아, 타로가 아니고 이제 결국 이제 풀려났어요.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네, 이거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10분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네, 쉬시죠. 쉬시고 워낙 신나면 우리 다음에 또 오고 제가 이제 각종 테러 캠프에 들어갔다는 설들 아니면 교도소 설들. 야, 가짜로 만들지는 마. 진짜 필리핀에서 테러리스트 캠프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 네. 방글라데시에서 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거기 이제 불법 난민촌에 들어가는 적도 있고. 그럼 약간 도피 생활과 약간 도피 아니고 기자로서의 이제 좀 약간 취재 능력. 예. 수배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뭐 예. 아니면 이제 어떻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간첩으로 위임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아서. 네, 양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네네. 네.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래 이제 방송 활동만 하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아,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2020년쯤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짤들만 올렸어요. 스탠드업 코미디 짤들만. 네. 근데 좀 약간 이제 진지하게 하자고 해서 그래도 MZ세대들의 말을 들어야겠다. 아, 그래서 얘기를 네. 했거든요. 나 이제 유튜브 할 생각인데 너 나한테 조언할 거 있냐. 가방수 이상이 형 침착만 보라고. 거기 있는 거 뺏겨서 너 외국이니까 사람들이 용서할 거야. 예, 예. 한국인 하면 욕할 것 같은데 예. 너 외국이니까 용서할 거야.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운 데 있어서 더 많이 됐어요. 집착만 채널이. 진짜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페일 했네요. 됐다니. 네. 그럼 한 묶음 더 가져가도 되겠네. 그렇게 감사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감사 안 하지.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빠니부틀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네. 되게 박식하시고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잔뜩 됐는데 보통 기대하면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1시간 40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후딱 갔어요.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고 싶고 오늘 못 당한 얘기 또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체험이나 감옥 문화나 네. 빵장은 뭐 하는지 혹시 배급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와...